두 마음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8절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처럼 여겨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6절에서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했습니다. 뭘 구하라고 한 걸까요? 지혜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응답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복을 한 마음으로 지성으로 구해도 세상 번영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심과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이게 그냥 막 믿습니다, 이게 부족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템테이션을 거절하고 나면 사탄은 더 강력한 트라이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혼돈이 오는 거죠. 헌신은 우리가 코스트,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리워드, 대가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풍성히 얻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혜를 갖고 나면 낮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가 된 높음을 자랑하고, 지혜를 갖게 되면 내가 죄인된 낮은 자임을 자랑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지혜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높음과 낮음의 기준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이유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높으냐 낮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얻으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으로 달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들, 피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오. 아무리 삶이 우리를 속이고 절망으로 추락시키더라도 견디어내십시오. 깃털처럼 솜사탕처럼 가볍고 달달하게 부르지 마시고 내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비명을 담아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